기름값이 연일 치솟자 정부가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인하해 기름값을 낮추기로 한 건데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2,200원 선입니다. 26일 기준 서울 평균 가격은 1,838원, 전국 평균 가격은 1,762원으로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정부가 역대 최대폭으로 유류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열고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액화천연가스,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상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82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리터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갑니다. 정유업계는 침체됐던 유류 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긴장감도 감지됩니다. 석유 제품이 정유 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2주가 걸립니다. 정유업계는 시행 초기 혼란에 대비해 재고 관리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지금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소비자들이 인하에 대해서 체감할지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선박유와 항공유는 포함되지 않아 해운 항공업계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